위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 복음 전할 우리 제자된 우리들이죠. 가서 그랬어요.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집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채봉 시인의 시 한 편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콩 시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정채봉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간단한 시죠. 온실로 들여보낸 자녀는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자녀는 콩나무가 되었네 하는 이런 시입니다. 온실에 들여보내버리면 콩나물이 되어버립니다. 콩알이 콩나물이 되어버려요. 광야에 천둥 치고 벼락도 치고 말이죠. 태풍이 몰아오거나 광야에 내보낸 콩은 콩나무가 돼서 주렁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나 성도들 보고 전도해와라 하고 가만히 계시면 콩나물이 되어버립니다.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시장으로 파고들고 백화점도 파고들고 뭐 어디든지 파고들어가면 현장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야 돼요. 현장으로요. 목사님들 온실에 가만히 계시면 콩나물이 되어버리는데요. 제가 콩나물이었어요. 근데 복음 전해야 되겠다. 현장에 가야 되겠다. 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마음먹는 순간에 콩나물이 변해서 콩나무가 됐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보훈을 마태복음 5장 6절 7장에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8장 9장 현장을 보여주시거든요. 현장에 막 병든 사람,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여러 사람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전도에 눈이 안 열리면 전도하러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전도하지? 갈 곳이 없어요. 전도에 눈이 열리면 전부 어장이에요. 병원도 어장이고 학교도 어장이고 관공서도 어장이고 군부대도 어장이고요. 직장도 어장이고 무궁무진한 전부 현장이에요. 전부 어장이에요. 복음 들고 들어가면 무진장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우리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마음을 단단히 이렇게 결단하셔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직장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잖아요. 모든 직장,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탁 전하면 반응합니다. 세상 것만 뭐 얘기하면요 반응 안 해요. 깨끗한 십자가의 그리스도 복음을 딱 전하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로 복음 들고 오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얘기죠. 자꾸 막히니 그때는 비행기 자동차 기차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배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뭐 태풍이 온다든지 자꾸 길이 막히니까 막히는데 억지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냐 사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 하나님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라 하는구나 해서 그쪽으로 갔더니
빌립보에 도착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고 마게도니아 첫 성이라 그랬죠. 거기 숙소를 어디 정해놓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데 곳이 있나 싶어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강가에 앉아있더래요. 빨래하고 있었겠죠. 그때는 뭐 세탁기가 없으니까요. 여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게 내 집 들어와서 말씀 전해달라 그래서 빌립보에서 말씀 전했어요. 루디아가 완전한 사명자로 섰죠. 그 숙소에서 루디아 집 왔다 갔다 하는데 길거리에서 저 많은 귀신들이 여종이 자꾸 바울 팁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 이래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참고 있다가요 이제는 루디아가 완전히 제자로 확립되고 난 떠나가도 괜찮다 싶을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소녀에서 나오라 하는 귀신 떠나버렸어요. 그 귀신들이 여종을 점을 치게 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애가 귀신 떠나버리면 점을 못 치니까요 바울과 실라를 끌고 와서 관공서에 데려와서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막 매로 쳐라 이래가지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시민권 보이면 매 맞을 필요도 감옥 갈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 계획이 계신 줄 믿고 매 맞고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발이 막 쇠고랑이 채워진 상태에서 깊은 감옥 갇혔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 보면 감옥에서 밤중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자꾸 체인 채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그 터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간수장이 자다가 칼을 빼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노라 하니까요. 벌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그 구원받아서 그날 그 밤에 가수장이 가족들 다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날 나가도 좋다 할 때 시민권 로마 시민권 보이면서 로마 사람들 우리를 죄도 정지 않고 이렇게 때릴 수 있냐 천부자가 싹싹 빌리면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 가서 CDM 이렇게 점검하고 바울이 그곳을 떠나는데요.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야손이라는 사명자를 만나죠. 야손이 집에서 제자운동을 일으키는데 기부인들도 들어와서 복음받게 되고요. 헬라의 지식인들도 와서 복음받고 이제 제사로 세워지는데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달려와서 바울 죽이겠다고 막 또 따라온 거예요. 바울이 막 창문을 타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어요.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덴 헬라의 수도 아테네에 도착했거든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바울은 막 너무 지식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 물을 만난 고기처럼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막 지식인들에게 그 철학자들 상대로 해서 막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안 제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덴에서 거의 전도를 실패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에 도착했거든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 얘기해보니까 안 돼요. 자기 경험 지식 얘기하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복음만 얘기하겠다. 참 실패를 잘한 거죠. 그전에는 뭐 자꾸 다른 게 나왔어요. 세상 얘기, 뭐 철학 얘기, 다른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자기 지식과 해보는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겠다. 참 잘한 거죠.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소수입니다. 소수의 제자를 확실하게 세워야 많은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모든 민족 속에, 모든 지역 속에, 모든 직장 속에, 모든 현장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 두 명이 들어가니까 여리고에 들어가니까 기생 라합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졌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어린 소녀가 아람 나라의 군인들에게 납치당해서 나만 집으로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이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는 입에 뭐 몇 마디 했더니 완전 나만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1905년도에요. 미국에 체스터 니미츠라는 사람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입관하게 됩니다. 소위 계급장 달고 이제 사령부에 근무하게 됐는데 그 해군 사관을 졸업할 때에 애인 된 사람, 결혼할 때 배우자가 당신 앞으로 해군 사령관,
해군 제독이 될 줄 믿는다면 별 4개짜리 계급장을 선물한 거예요. 분명히 소위 밥풀떼기 하나 달고 있는 니미츠라는 사람이 가슴 속에 별 4개를 품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해군 제독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소위로 임관해서 사령부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사령관이 해군 제독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세탁소에 옷을 맡겨놨는데 백악관에서 사령관 회의한다 들어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세탁소에 옷 찾아와. 옷 찾아왔는데 세탁소 주인이 와서 비는 거예요. 세탁에서 옷을 말린 늘어놨는데 누가 계급장 떼어가버린 거죠. 난리가 났잖아요. 대통령 앞에 지금 회의할 때 가면서 계급장 없는 옷을 입고 가야 굉장히 무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부관을 시켜가지고, 야, 방송해봐. 누가 별 4개짜리 계급장 있는지 좀 빌려달라고, 있으면 가져오라고 방송해봐. 거기에 다른 사령관이 또 해군 제독 별 4개짜리니까 또 있으면 뭘, 거기에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방송을 한 거예요, 부관이. 방송한다, 알린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별 4개짜리 계급장 가진 사람 있으면 지금 사령관실로 달려오기 바란다. 그런데 니미츠라는 소위가 별 4개 들고 달려온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하니까, 아, 뭐 내가 얼마 전에 졸업할 때에 내 애인 결혼할 배우자가 앞으로 당신 별 4개 달 줄 민다. 선물한 걸 내가 가슴 속에 안주머니 넣어놓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좀 빌리죠. 이래 달고 들어갔대요. 그로부터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죠.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쳐들어가면서 미국을 잡아먹겠다고 들어갔는데요. 그때 해군 제독을 잇는 사람이 소위 때 별 4개를 품고 있던 니미츠 사령관이었어요. 체스터 니미츠가 해군 제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뭐 이제 원자탄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그 항공모함 안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문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자, 미국에 항공모함이 많이 다니죠. 많이 다니는데 링컨호라든지 레이건호라든지 조지 워싱턴호라든지 전직 대통령 이름으로 항공모함이 다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해군 제독 이름으로 다니는 게 니미츠호예요. 핵무기를 싣고 다니죠.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체스터 니미츠라는 사람이 난 앞으로 해군 제독이 될 것이다. 사령관이 될 것이다. 소위 때 벌써 별 4개를 가슴에 안주머니에 넣어 다닌 사람은 시시한 일이 안 걸려들죠.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저 서밑의 자리, 제일 정상의 자리, 해군 제독의 자리야. 문제 사건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계에 온갖 문제 사건이 다 일어나죠. 괜찮아. 통과. 아, 문제 안 돼. 괜찮아. 왜? 내가 해야 될 저 정상이기 때문에 시시한 일이 안 걸려드는 거죠. 안 되어지는 목사님들,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문제 아닐 걸 자꾸 끌고서 문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면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요, 방탕한데요. 왜? 꿈이 없으니까. 우리 개척교회 또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18장 4절 9절에 보면 네가 앞으로 정복할 땅에 그림을 그리라, 지도를 그려와라 이런 여호수아가 지시를 내립니다. 네가 차지할 땅을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30년 전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내가 전도하고 복음만 계속 전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2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3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믿음의 그림을 그렸어요. 지도를 그렸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린 것보다 항상 하나님 더 크게 응답해 주셨어요. 꿈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까운 곳부터 점점 확장해서 더 멀리 먼 곳까지 복음 들고 가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같이 안 되는 사람도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미사리교회 목사 삶이 복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되어지잖아요. 성경이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에 또 평신도 중에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목사님들이야 신학 공부했고 잘 실력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들도 많이 했거든요. 성도들은 신학 잘 모르기 때문에 더듬거리면 더 역사 일어나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 삶을 힘내시길 바라고요. 현장에 예비된 영혼 많이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목사님들이 염려와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정말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결단과 더불어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계속 전하면요, 당장 열매 안 나오 놀더라도 현장 가서 노세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한번 계속 있어보세요. 현장 가서 병원 현장에 가서 계속 한번 기도하고 있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때에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시고요, 말씀 많이 준비하시고요, 복음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복음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 만나러 와가지고 복음 받고요. 되어집니다. 전도 되어집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요, 배추김치 다 담글 때 쓴 단어가 포기, 한 포기, 두 포기. 그 외에는 포기하면 안 돼요. 되어집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싶으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전도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약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